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빔을 하차하러 왔습니다. 빔은 빔인데 제작이 되어 있죠? 조금 수평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중심점을 잘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현재 이 바닥 자체가 원래 밭이었기 때문에 평평하긴 한데 울퉁불퉁하죠? 요것도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빔이 길고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상이죠. 이렇게 긴 빔들은 잘 돌아버리죠. 빔 자체가 지게빨이에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미끄러지면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일단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빔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런 곳은 밭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단단히 얼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돼서 이게 풀리게 되면 여기 못 들어올 텐데 그때는 이제 지게차가 못 들어오고 카고 크레인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그냥 대충 내려놓으면 된다니까 여기다 그냥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망가질 뭐 염려도 없고 빔 자체가 길고 무겁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 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게 똑같이 중심점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빔에 따라서 현장에 제작할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들어갔고선 확인한 것처럼 지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데 전화가 와갖고 뭔가 자꾸 물어보네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전화한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갖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나중에 전화한다 그러면은 그냥 끊어야 되는데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물론 전화하신 분도 바빠서 했겠지만 이 작업할 때 전화가 오면은 세워놓고 전화를 받아야 되겠죠.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전화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나머지 두개한 번에 떴습니다. 지금 땅이 반질반질한 땅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밭이다 보니까 엄청 울퉁불퉁한 거죠. 조금의 충격에도 빔은 많이 흔들고 있고요. 정말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뭐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하다가는 빔이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냥 몇번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천천히 몇번안 뜨면 되니까 급하게 서두를 거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이동을 하죠. 낮은 곳에서 떨어져야지 충격이 덜한 거죠. 아무리 땅이 뭐 부서지는 땅이 아니라고 그래도 높이서 떨어뜨리면은 소리가 클거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떨어져야지 충격이 낮기 때문에 약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자 이제 요거 내리면 끝이죠. 다음에 이제 앞에 거 떠서 밑에 이제 받쳐둘 고인목 대신 빔으로다 이제 받쳐줘야죠. 뒤에 있는 빔을 내려서 올려놓을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빔은 더 센터 잡기가 쉽지 않죠. 자, 이제 빔을 가지고
바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빔이 짧아도 그래도 빔은 빔이죠. 빔은 미끄럽습니다. 살살 움직여야 돼요. 덜컹덜컹 움직이면은 금방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리죠. 자, 요거를 앞에다가 깔아 줄 거예요. 엄청 덜컹대죠? 빔이 길었으면은 저거 막 옆으로 돌아가서 떨어졌을 거예요. 작은 빔도 엄청 흔들립니다. 땅이 이래서. 자, 이제 하나씩 내려놓죠? 하나씩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빔을 갖다 얹어 놓을 거예요. 자, 또 빔을 가지러 갑니다. 땅이 엄청 흔들리는 땅이죠. 지금 지게발 소리가 꽤 크죠. 자, 이렇게 또 작은 뱀을 가지고 한 번 더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의 빔 작업은 어렵지 않은 빔 작업이죠. 일단 장소가 넓어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울퉁불퉁한 것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일단 넓어서 넓다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죠. 지겐차한테 있어서는 엄청 덜컹대요. 저기 벌써 하나 떨어졌습니다. 살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덜컹댈 수밖에 없죠. 요거 내려놓고 떨어진 것도 갖다 놓고. 빔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아까 떨어진 빔 언제 떨어졌는지 못 보셨죠?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하세요. 제 의지와 다르게 혼자 떨어져 버린 빔이죠. 이게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요 작은 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밭이니까 막 떨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적은 거죠. 빔을 세워주고 다음 이제 오늘의 최고 난 코스죠. 마지막 빔인데 기역자 형태잖아요. 기역자 형태 빔이기 때문에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되죠. 어느 쪽이 중심이 잡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것들은 밑에 것들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센터를 잘 잡아야지 안전하게 떠집니다. 빔이 또 잘 넘어가죠.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대로 가야 되는데 한번 넘어가면은 귀찮아지죠. 자, 중심이 조금 안 맞았죠. 요럴 때는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빔이 1m 정도 위로 더 올라가 있어서 그만큼 더 무거운 거예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빔의 정중앙이 센터가 아니죠. 이럴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야지만 중심이 나옵니다. 이 빔도 상당히 길죠. 긴 상태에서 모양이 틀리게 생겼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빔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되는 빔이죠.
이곳이 만약에 도심지에서 복잡한 곳에서 하게 되면은 머리에 또 쥐나는 일인데, 다행히 이런 곳은 그럴 일은 없죠. 뭐 설사 이게 떨어진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뿐이지, 뭐 빔이 망가진다거나 또는 이 바닥이 망가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만 없으면 돼요. 근처에 빔이 떨어져서 닿을 수 있는 그 살상 반경에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최대한 낮춰서 이동합니다. 엄청 흔들리죠, 지금. 이 4.5톤 지게차는 5톤이나 7톤 지게차처럼 폭이 넓지가 않아요. 좁기 때문에 더 많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5톤 차나 7톤 지게차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뜰 수가 있겠죠. 4.5톤이나 미니 5톤은 폭이 좁아서 긴 물건 뜰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엄청 덜컹거리죠, 땅이요. 위에 거 이제 하나 뜨고, 이게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서 보긴, 그러니까 밑에 계신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몇 개인가, 뱀이. 하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뜨면 되죠. 그거 하나 뜨고, 이제 밑에 거한 번에 뜰수 있으면 한 번에 뜨고, 무게가 안 되면 두 번에 뜨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빔이 이 정도 제작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처음 빔 들어올 때 보면은 가지빔이라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온 빔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차하기도 굉장히 애먹습니다. 물론 운반하실 때도 애를 먹지만 하차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게 큰 7톤 지게차라면 한 번에 그냥 다 잡아뜨면 되는데, 4.5톤은 무게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 뜨다 보면은 그게 안될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오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은 비교적 수월한 작업이에요. 빔 작업치고는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이런 곳에서 하는 이런 작업은 초보자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 흔들림에 대비해서 차량만, 지게차만 세밀하게 조용히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보자분도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센터만 잘 잡아주고 하면 되니까 이런 일은 빔 작업 중에서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방에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에 떠야 되는 것인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떠보는 거죠. 떠보고. 일단 센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위에 떴던 센터 그대로 잡아서 들어가서 한 방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그래요. 네.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7톤 지게차 같았으면 그냥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4.5톤에게는 좀 무거운 중량이죠. 일단 떠서 조금 당겨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럭저럭 할 만하네요. 일단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센터가 조금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고 한 방에 다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의 힘은 무지막지하죠. 4.5톤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4.5톤이면은 4,500kg 아닙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무게죠. 4.5톤이라는 거는. 자, 요런 거 작업할 때는 살상 반경에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자동차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게가 깐딱깐딱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프트를 내리면서 앞으로 중심점이 쏠리면서 앞으로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차에서 멀어지고 사람에게서 멀어진 다음에 리프트를 내려줘야지 차 근처에서 내리다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차가 파손이 되게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이 무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프트 내리다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예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무사히 하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만 잘 내려놓으면 작업이 끝나죠. 지금 보면은 지게빨이 빔보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발을 좀뺀 다음에 빔을 더 밀어서 뒤에다 맞춰주면 돼요. 뒤에 발이 나갔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계세요. 앞으로 약간 숙인 다음에 밀고 들어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하차가 끝났습니다. 오늘 빔 작업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이곳 땅이 이제 조금 후면은 며칠 후만 돼도 땅이 다 풀려갖고 지게차가 못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